너 지금 뭐라고 했어? 제가 가겠습니다. 런던 지사로 제가 떠나겠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이야? 한 팀장을 보내시려는 거 저 때문인 거 압니다. 제가 마음 정리를 못해서 그러시는 거 안다고요. 그 사람 지금 여기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. 너 정말... 마음을 잡지 못하는 건 접니다. 그 사람이 아니라. 그러니까 제가 가는 게 맞습니다. 그건 안 돼. 넌 여기서 할 일이 많아. 한 팀장을 보내시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. 홍주야. 그게 싫으시면 절 보내주세요. 그곳에서 제 마음 정리하고 오겠습니다. 그럼 나는 수십 년 만에 만난 애비를 두고 가겠다는 거야? 죄송합니다.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. 윤 선생하고는 어떻게 잘해볼 생각이 없는 거니? 너하고 자두한텐 윤 선생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. 그런 사람이 있어야 네가 마음을 잡을 수 있어. 그만 좀 하세요. 왜 제 마음은 보려고 하지 않으세요? 제가 싫다고요. 아버지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고 지금 정이 없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? 왜 저한테 아버지가 밟은 전철을 밟으라고 하십니까? 아버지시니까 제 사랑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누굴 만나라고 저한테 강요할 권리는 없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절 보내주십시오. 본부장님, 꼭 이러셔야겠습니까? 아버님 생각도 하셔야죠. 저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. 가능한 빨리 떠나겠습니다.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드려 주십시오.